이번 법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관련 긴급 돌봄의 업무 갈등 사건입니다. 이에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요? 각자 차근차근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주세요. 단, 언성이 높아지거나 서로 화를 내는 행위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학교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점점 더 격해지는 감정에 하다하다 재판장님께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긴급 돌봄은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죠. 교감 선생님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와 상황도 본 재판장은 진중히 경청하겠습니다. 다음 분. 네, 행정실 주무관입니다. 아, 이게 학교 일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다 저희한테 오거든요. 근데요, 아, 저희 행정실 직원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원격 수업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며 섭외된 강사 채용이랑 수당 지급 등, 그리고 장소랑 뭐 운영 관련 조율 등, 이거 긴급 돌봄 실시하면 백업은 다 저희 일이 될 건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일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뭐 화를 낼 일입니까? 예? 아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장소 확보는 당연히 저희 선생님들도 하고 있고, 강사 섭외는 결국 선생님들 네트워크로 섭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결국 아이들 출결은 저희가 담당하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성하고, 아니, 그냥 좀 행정적 백업만 도와달라는 건데,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할 일입니까? 아, 저희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면 본 재판을 멈추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급식실 영양사입니다. 방금 행정실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급식실도 긴급 돌봄을 하게 되면 난처해집니다. 식사 문제는 결국 저희가 해야 될 텐데 준비 기간도 너무 급하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럼 학생들 밥을 먹이겠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 생각만 해요? 예? 아, 그럼 본인들이 뭐 직접 해보세요. 그렇게 수근거리지 말고. 내가 검토해봤는데 이거 선생님들 협조도 안 되고. 아니야, 빨리 다. 아, 진짜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안 쓸 것 같고요. 그냥 자기를 하고. 아, 네가 이런 일, 내가 이런 일, 이런 일 해봐서 쓸모 없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에서 자리 합시다.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신성한 법정에서. 여러분, 저는 10살입니다. 법정이 아닌 일상에서는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도 하죠. 교감 선생님께 정문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영양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점심을 먹고, 선생님과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행정실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모르시지는 않겠죠? 갈등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항상 의견이 같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갈등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발생한 갈등이기 때문에 더욱 성숙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교감 선생님? 재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끄럽고 죄송스럽네요. 참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요. 어른들도 실수를 자주 한다는 걸 또 새삼 느낍니다. 예전에 학생 부장 선생님께서 싸우는 친구들을 말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갈등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황을 논의해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해결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 모두는
학교 해결책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책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저와 제 친구들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방법만 실천이 된다면 저 같은 소년판사는 필요 없겠죠. 사실 소년판사들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니까요.